XSFM입니다. PODERA. 렌틸콩도 역시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그리하여 지금 이 시간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이 나갑니다. 네. 네. 양태준 씨의 사연입니다. 네. 네. 우리 유정식 씨는 이제 뭐 편하게 끼어 들으셔도 되고 네. 뭐 나와서 흡연하셔도 되지만 네. 네. 우리는 지금 핵심 지지층이 듣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실망시키면 안 되는 정치적인 자리예요. 리액션을 막 와. 네. 우리 지지층들은 안 웃기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럼요. 네. 네. 첫 번째 사연 양태준 씨께서 보내 주신 사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양태준입니다. 네. 항상 다른 분들의 좋게 된 사연만 즐기다가 이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저의 좋게 된 사연을 보내봅니다. 네. 늘 받기만 하다가. 그렇죠. 보내주시는 예의에... 분들의 모티브도 이제 예의 발로. 네. 내가 듣기만 하다니 뭐라도 항상, 해야겠어. 항상 받기만 하니까 뭐라도 드리고 싶었다. 뭘 고민하세요. 액세스몰에서 뭘 사면 되지. 아, 사연을 보내시고 그러셔. 사장의 마인드는 좀 다르구나. 네. 왜냐하면 저 지금 저 선물 가져가잖아요. 네. 이러면서. 아, 그러네요. 아, 또 봤네요. 네. 감사합니다. 때는 1999년 초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학 신입생으로 곧 다가올 첫 여름방학을 앞두고 항상 들떠있던 마음이었던 게 기억나네요. 안승준 군이랑 동기세요. 네네. 저랑 학번이 같네요. 네. 평소 술자리에서나 한두 마디 나누던 선배가 친한 척 다가와 공짜 영화표 두 장을 주었고 영화표에는 초대장이라는 세 글자가 크게 적혀있고 하단에 상영 날짜와 시간, 뒷면에 극장 약도만 그려져 있는 단촐한 초대장으로 정작 중요한 영화는 무엇인지 적혀있지 않은 이상한 영화표였습니다. 그 시대 배경 하나 파악해야 되는 게 네. 저희가 이제 20세기에 대학을 다녀봤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에요 여기서. 네. 왜냐하면 극장이 아직 프랜차이즈화가 시작밖에 안 된 때였어요. 아 그런가요? 99년이? 그래서 극장에 가면 그 극장에 위층에 극장 사장님도 있는 극장들. 아 그거 너무 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뭘 너무 가요? 아 맞아. 예, 네, 네. 제 고향만 해도요. 그 양재동 강남역만 해도요. 그 강남대로를 따라 극장이 세 개였어요. 거기 극장 세 개, 그 포르노 극장 말고 거기가 합해 봅시다. 네 개 다 되게 늦게까지 저항했어요. 롯데나 CGV 안 먹혔어요. 동화극장 이런 거. 동화극장 주공공이 뭐 그 저 시내 뭐 이게 해가지고 거기는. 예, 직원들도 막 정직원이고 그랬어요. 제가 알아요, 그걸. 되게 오래되신 분, 연식 되신 분들이 일하시고 그랬거든. 네네. 예, 예, 예. 그게 지방 가면 더 하고. 그쵸. 예, 네. 프랜차이즈화가 덜 됐을 때. 아무튼 이 영화표에 뭐가 제대로 찍혀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런 부분 또한 재미있었고. 대학교 1학년 때 어렸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네. 그렇지만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뭐는 재미없어요? 그렇죠. 늘 술 처먹은 것 같잖아요. 같이 있던 친구 이상 연인 미만의 이성 친구와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보러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 적당한 표현이에요. 친구 이상 연인 미만. 네. 원래 그들과 주로 영화를 보러 가요. 그렇죠. 아이씨들은. 네. 네. 아저씨 아니라니까 대학생이라니까. 아, 그러니까 예. 네네. 상영 당일 우리는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약도를 보며 극장을 찾기 시작하여 약도를 보며 골목골목 찾아간 극장은 극장이라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로 허름한 건물 2층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오늘의 상영작이라는 작은 입간판이 없었다면 여기가 극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극장이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상영작은 101마리의 달마시안. 그게 그렇게 오래된 영화군요. 아니 저기 나중에 월트 디즈니에서 실사로 찍은 거겠죠? 네. 네. 설마 이거 막 그 애니메이션 아니겠지? 옛날 그거. 99년. 네네. 네. 실사? 네. 실사? 네. 나온 적이 있어요. 저와 이성 친구는 살짝 실망을 했지만 딱히 다른 대안이 없어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매표소 할머니에게 표를 드리고 극장. 그렇다니까. 네. 매표소는 주로 할아버지랑 할머니예요. 네. 극장 안에 들어가 보니 꿈과 희망의 디즈니 영화를 보기에는 이미 세상의 쓴맛을 너무 많이 경험한 듯한 아저씨 세 분만이 영화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 이게 뒷부분을 읽기 전에는 이게 제일 미스테리였습니다. 101마리 달마시안을 보러 들어갔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이 아저씨 3명이다. 네. 복선이군요, 복선. 그렇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 3명은. 우리는 최대한 그분들과는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으려는 찰나 극장 밖이 웅성웅성해지면서 5살, 6살쯤 돼 보이는 유치원 아이 30명 정도가 시끄럽게 극장을 들어왔고 오늘의 주인공들이죠. 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인솔교사 두 분만이 형식적으로 조용히를 외치며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예. 저와 이성 친구는 이상한 아저씨 세 분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보단 아이들이 낫다며 나름 안도하며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는 생각보다 재미있어, 공짜니까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생겨 나름 만족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웅성거림에서 몇 가지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아이들이 형성하는 여론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서운 건 그거예요. 극장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여론이 형성될 정도다. 네. 이건 좀 예, 큰 소리가 오갔겠죠? 네. 여기 나오는 강아지들은 101마리가 맞다. 아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이다. 내가 세 봤는데 101마리가 아니다. 라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허세가 강한 몇몇 아이는 내가 직접 빨리 세봤다. 101마리 틀림없다. 아니다. 넌 그 반도 세말 줄 모른다면서 아이 자체를 공격하기도 했고. 아, 이게 아이 자체로. 네. 이게 제가 늘 하는 말이죠. 네. 메시지가 이상하면 메신저를 의심하라. 네. 이 영화는 거짓말이다. 101마리 강아지가 안 나오고 자기가 세보니 60마리 정도는 60마리 달마시안이라고 바꿔야 한다며 디즈니를 공격하기도 하며. 아, 디즈니를 공격할 줄 안다는 거는 이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이 뚜렷한. 아, 네. 픽사 팬이에요? 네. 하며 싸움을 시작했고 간헐적으로 인설교사들의 조용만 들릴 뿐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로 봐도 상상이 잘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이때 상영기사분이 영화를 멈추어 버렸고. 와, 이거 아, 이게 옛날입니다. 이게 네. 옛날 극장이에요. 아, 이런, 이게 된다니까. 이런 식이면은 아, 이렇게 그 기준이 깨지면 물론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네. 이렇게 기사가 멈출 수 있다고 권한을 가져버리면 뭐 다른 영화에서도 충분히 이럴 거 아닙니까? 너무 야하면은 갑자기 아 하면서 멈추고. 아니 이게 케바케로 이렇게 다루면 안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게 네, 멈춰버렸고 그 지방의 극장 가면 네. 영사 기사분은 무조건 그 극장과 운명을 함께 하셨어요 옛날에 보면. 아, 뭐 시네마 천국이야 그럼. 그래. 알프레도 아저씨. 자기가 짜증 먹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뭐 있다니까 그런 분들 보면. 네. 그분들은 보통 늙었으며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어요. 네네. 이분들 성질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영화를 멈춘 다음에. 조용하지 않으면 다 내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다음에야 사태는 일단락 되었습니다. 하나 알 수 있어요. 네. 단말마로 외마디로 외치신 게 아니에요. 확성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례화돼 있는 비상상황 대처 방법인 거예요. 네. 이때부터 이성 친구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변해가고 있었고 저 또한 그만 보고 나가는 게 좋은 결정이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지만 영화도 나름 재미있었고 영화도 슬슬 결말로 달리기 시작한 것 같아 이성 친구를 다독이며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영화 후반부 납치된 강아지들이 탈출을 시작하고 다시 셀 수 있는 상황으로 네, 돌아갑니다. 처음엔 강아지 한두 마리들이 탈출하더니 점점 그 수가 많아져 99마리의 강아지와 아기 강아지와 두 마리의 성견이 탈출하는 명장면을 연출하려는 찰나 어디선가 들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가 큰 소리로 세마기 시작했고 몇몇 아이들이 따라 세마기 시작하죠. 아니 같은 걸 보고 세고 있을 것도 아니면서 극장 안은 아이들이 세마는 소리로 가득. 나중에 어떤 아이가 이거 그 착착착착 하면서 검표기 착착착착 아, 저 스테이플러 소리. 그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거 검표하시는 분들 이렇게 세면서 하는데 되게 지금도 락 페스티벌 같은데 가면 이렇게 검표하시는 분 계시고.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아마 데이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네. 예. 저와 이성 친구는 당황스러웠지만 아이들이니 그럴 수 있지. 아하. 근데 인솔교는 뭐 하는 거지? 영화 하이라이트인데 상영 기사님이 또 영화 멈추지 않을까. 슬슬 배도 고픈데 등을 생각할 때쯤 네. 탈출 장면은 마무리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아기는 처벌받고 주인공은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영화를 마치면 되는데. 되는데! 가장 처음 샘을 시작한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기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서. 아, 네. 101마리가 맞다고 대성통곡을 시작했고. 아, 이런 감정은 윤창중 블로그에서 요즘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세상이 나를 죽으라 한다. 네. 뭐라고 했지? 정신 차려야 한다.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렇죠.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서 강아지를 다 세야 된다. 영사기사 아저씨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였는지 영화를 잠시 뒤로 돌려줄 테니 다시 한번 셈해보라며 짱입니다. 강아지들의 탈출이 시작된 장면으로 영화를 돌렸습니다.
아,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저? 아, 좋아요. 극장 좋은 곳이었어요, 네. 아, 네. 이건 진짜 시네마, 이거 천국보다 더 정이 흐르는. 그니까요. 동네 영화관이네요. 아이들은 네. 이러면은요, 0.1초가 바쁘게. 하나가 둘, 셋, 넷, 다시 셉니다. 그쵸.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아이들을 좋아하실 수 있으나 아이들을 키워보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높은 게. 네. 한번 이러기 시작하면 다시요, 다시, 다시요.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러네. 다시 극장은 아이들의 샘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졌고, 저와 네. 이성 친구는 짜증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유치원 아이들의 샘이 잠깐 동안 월등히 향상될 리 범하여 레인맨이라 네.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서번트 중군이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샘의 확실히 갑자기 어두운 부분이 천재적으로 뛰어나지 않는 색이 힘들겠죠. 101마리를 다 새기 전에 장면이 전환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한계에 애석해하는 아이들까지 합세하여 더 큰 울음소리로 극장을 메웠고. 원래 여러 사람이 울면 그때부터는 곡입니다. 곡. 예. 이때 이성 친구의 표정은 네가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서 날 데리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영화도 궁금하고 흔한 연애를 저 그르치는 네. 흔한 상황이죠.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지금 그 애들하고 정신 연령의 수준이. 그래도 궁금한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젊은 양반들 지금 다 들어보세요. 데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데이트입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음식을 굳이 다 먹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과연 저 아이들이 101마리 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영사 기사님은 다시 영화를 돌릴 것인가 등등 나름 흥미진진한 광경이 연출되어 그 표정을 알면서도 무시하면서 이성 친구를 챙기기보단 나름 상황을 즐기기 시작했고, 영화 기사님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라는 말과 함께 영화를 다시 돌렸고, 아이들은 또 실패하고 다시 울고 죽을 때까지 반복될 것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 영사 기사님도 어쩔 수 없는지 울음소리를 무시한 채 영화를 계속 진행시켰고, 이제서야 인솔교사 두 분이 혼내기도 달래기도 하면서 사태를 진정시켜갔습니다. 아하. 이분이 지금 문단 하나를 한 문장으로 쓰시는 어떤 지금 제가 끊어있고 있어서 그러네요. 네네. 그러네요. 한 문장이네요 이거. 생각보다 허무하게 상황이 끝나고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고 저와 이성 친구는 그래도 참 웃긴 경험을 했다며 웃으며 헤어졌지만 그 뒤로는 연락이 뜸해지고 방학 이후로는 왠지 어색해져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얘기는 연애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이날 확인된 거죠. 네. 예. 그리고 얼마 뒤에 그 극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네. 제가 101마리 달마시안을 본 그 극장은 성인 영화를 연속 상영하는 그런 극장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당시를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하죠. 근데 경험 안 해보면 모르는 게 네네. 오후나 낮 시간에 가끔 딴 영화를 틀어줘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성인 영화 그 연속해서 틀어주는 극장 그런 단관들 뭐라 그러죠? 이제 이름도 까먹었네. 동시상영관? 동시상영관. 네네네. 맞아요. 동시상영관. 아, 오늘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아, 저희보다 형님이시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역시 네. 원단. 원단. 그, 93학번이시죠? 네. 예, 동시상영관 같은데, 안 간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정보도 안 나왔던 무슨 영화 틀어주는지 그냥 그 시간을 무슨 조례 같은 게 있는지 그 시간을 피하려고 그런 영화를 틀어주나 봐요. 네. 그거는 진짜 영사기사님의 권한으로 그냥 본인이 이렇게 보고 싶어서 편성도 하시고 이런 거 아니야? 보고 싶어서 사실은 내가 세고 있었어.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고. 본인이 다 세셨기 때문에 다음 영화로 넘어간 거. 아이고 저. 앞들 저걸 못 세고. 저도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이럴 때쯤 이제 극장 가서 양재동에 동시상영관 하나 있었어요. 네네 알아요. 네, 양재역에. 네. 거기서 한 적 있단 말이야? 그게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난 거기 사람들이 막 마약하러 가는 데인 줄 알았는데. 총알탄 사나이. 아 네. 그리고 폭풍 속으로인가 뭐 하여튼 이런 걸 동시상영했어요. 그래도 나름. 네. 하루에 한 번은 명작을 네. 틀어줘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저도 동시상영관 가서 새 영화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극장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가장 좋게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어른들의 욕구로 가득 찬 극장에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온 유치원생들. 그렇죠. 2번 공짜 영화 보러 갔다가 썸녀와 끝난 저 또는 같이 따라온 이성 친구.
3번 성인 영화 보러 왔다가 백한마리 달마시안 보게 된 3명의 아저씨. 두 분이 명쾌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서러움의 정도로 따지면 아이들을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네, 그쵸. 근데 이 사연이 네. 이분이 제일 중요한 건 로맨틱인데 이분 결론이 왜 이래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왜냐하면 로맨틱으로 결론을 내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 네. 거기 끝까지 안 앉아있죠 일단? 그래서 제가 이 사연 보내시는 분들이 사랑스러워요. 네. 특정 캐릭터들이 있나 봐. 아. 여기에 몰려있는 분들이. 그쵸. 아까 전에도 듣는데 제가 지금 썸 타는 정도의 여성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네. 이제 발전할 거냐 말 거냐. 네. 이 설레는 순간에 네. 극장이 지금 시끌벅적해서 영화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네. 영화 내용이 궁금해서 봐야 된다는 게 그렇죠. 네. 이분은 특정 부류인 것 같아요. 매력 터짐. 이분들을 위해서 음악 하고 싶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사람들에게 반하기도 해요. 그렇죠. 어머 저 싸가지 이러면서. 근데 뭐 20대 초반이잖아요. 대학생 네. 때는 진짜 연애를 뭐 배려가 없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맞아요. 배려 지대 없죠. 네. 뭔가 되게 항상 눈치 보면서 배려도 없는데 눈치도 봤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항상 좀 뭐랄까 찌질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분은 배려가 없는데 눈치도 없는 타입이었던 네. 거예요, 그럼? 아니, 근데 여기서 데리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서 날 데리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자기는 궁금해서 못 나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어차피 이성 친구 밖에 그런 것도 아니면은 친구이기도 하니까 네. 둘이 충분히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냥 그거를 이걸 데리고 나가야 되나? 아니야, 너무 궁금한데? 이러면서 아무것도 못한 이 어떤 상황이 네. 대다수 저도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그런 찌질한 데이트의 어떤 역사들이 아닌가. 맞아요. 네,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배려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날 좋아할까? 손을 잡아도 될까? 뭐 이러다가 내 생각만 하다가 아 끝나고 술 마셔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죠. 아, 바래다주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 옛날에 이야기를 이런 걸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당한 일반화를 좀 시켜야 아.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둘만 그랬나?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UMC님하고 안승준 군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방송하고 이렇게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사연 보내고 하니까 본인이 젖어 있는 거 아닌지 한번 보세요. 청취자분들 매도 당하고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유정식 씨 팬에다가 네. 특정 부류의 사람들로. 아, 근데 저는 이분, 이런 게 너무 좋긴 해요. 네. 네, 저도 좋아요. 수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이걸 듣지. 그랬던 경험이 저도, 그니까, 많다고는 뭔 말해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니까 뭐, 여친이나 썸 타는 사람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그, 뭐, PC방에서 놀 때도 있잖아요. 네. 게임 지면 막 기분 나빠하고. 아, 고개 돌리고 있고, 나쁜. 그치. 신발 밟으면 막 화내고. 얼굴, 그 신발 밟으면 화내고. 얼굴 빨개진 건 못 보여주겠고, 막 고개 돌리고 있고. 가끔 그랬어. 요즘은 안 그래. 네. 요즘은 배려하지 못하면 나는 죽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 아 옛날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이 상황이면 아이 썸은 개뿔.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결론을 보기 위해. 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네. 아무튼 뭐 누가 좋게 됐는지 누가 가장 좋게 됐는지 결론은 뭐. 모르겠어요, 저는. 네. 어떻게 보면은, 세 명의 아저씨. 근데, 어차피 달마시안 보고 나서 다른 거 보시는 거 아닐까? 동시상영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 집에 갈 시간 해만 줘도, 바로 에로영화로 넘어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아니면 또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이 보기에, 지금 대학생이 보기에 아저씨지만은, 지금 뭐, 뭐랄까, 디즈니 덕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아, 초창기의 덕들이. 아, 아저씨가 돼보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 뭐 이래도 지금 덕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마치 덕질하면 무조건 변태인 것처럼 된 것 같은데 모르죠 뭐 매니아였을지 디즈니 뭐 애니 매니아라든지 약간 뭐 서러웠던 것들은 이제 학생이고 네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가 정치적으로 서로를 매도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꼬마들이 네 그리고 인솔 교사님들은 언제나 그렇듯 피곤했고 그렇죠 인솔 교사님이 제일 힘드셨을 것이다 네 앞에 세 명의 아저씨들은 자신들이 디즈니 덕임을 밝히지도 못하고 그렇죠 몇 말인지 자신들은 답을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102마리인데 그거 사파 실수해가지고 102마리 저거 되게 유명하잖아 102마리인거 그리고 저거는 의견이 분분해 한 마리인데 실수로 두 마리로 그린 거다 허리가 겹쳐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한 마리다 그걸 다 설명해주고 싶은데 꾹 참은 거야 애들이 다 나중에 커서 다시 한번 봐라 이것들아 그렇죠. 근데 그 비슷한 얘기 하고 싶었는데 101마리 달마시안에 진짜 101마리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유치원생들 뿐만 아니라 뭐 그쪽 디즈니 덕이라든지 이쪽들은 혹은 전 세계적으로 네. 꽤 세어본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로 엄청 많을걸요? 그러니까 한번 네. 지금 구글링 해보면은 뭐냐면은 그 백한 마리 다 세어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윈도우즈 XP의 카드놀이 있죠. 끝판이 어디 있는가 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전 세계인의 소일거리잖아요.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네. 혹시 세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썸녀가 맞아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네, 썸녀가 맞죠. 왜냐면 그 중에 유일하게 흐름에 동화되지 않았어. 그렇죠. 결말이 안 궁금하다니 제일 불행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유정식 씨를 감동시킨 네. 양태준 씨의 사연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